머리 그만 만져라. 어, 쥐! 쥐야? 이야, 쥐. 잘 지내? 잘 지냈어? 어, 제키. 어, 쥐. 쥐! 여기서 우리가 또 반갑네. 잘 지내? 형, 좀만 기다려. 야, 녹음한 거 아니야? 뭐야, 녹음한 거야? 우리들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하는 거지. 아, 제발 안 돼, 안 돼. 형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가야지. 가야지, 가야지, 일로 와. 일로 와, 안 돼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, 이거 왜 이런데. 우리들은 떨어질 수 없어. 지르코늄이 있는데. 뭔데 그게 있어? 과학, 과학 나면서 안 배웠어. 형 과학 뭐 한 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풀었는데 사전 받았다. 내가 이거 해. 내가 이거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?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? 끝말잇기 하려고 다 이겨버리려고 내가 다 연습해. 와, 그 이터늄 이터늄 화산화 나트륨. 그래. 이게 뭐야? 그런 거 없어. 지르코늄 아인슈타인늄. 내가 어? 아인슈타인늄 뭐야? 아인슈타인늄 알고 있어요. 그래? 고은늄이네. 예. 예. 그래. 오케이. 아, 피하다. 아, 빨리 가자. 아, 형, 시간이 없어. 아, 좋다. 서로 지탱하니까 무릎도 안 아프고 좋네. 전정국 눈이, 눈이 무게. 아, 왜 나한테 오냐고! Later. 아, 겁나 아파. 형 다시. 아! 아, 진짜. 진짜. 형이 나 하고 그냥 반말 하는 거지, 형이. 반말까지는 안 하고 때리긴 해. 반말까지는 안 하고 때리긴 해. 말 그 아직 안 나온 노래의 춤인데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. 네, 제가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동국이가 갑자기 딱 때립니다. 그러면 이게 어이없어가지고 댄스쌤도 어이가 없어 웃으시는 거예요. 아유, 때리기 참 부드럽게 생겨가지고. 아유, 때리기 참 부드럽게 생겨가지고. 아, 띠복이? 네. 착착 빨라붙어. 아니, 춤이 다 끼잖아. 야, 그 바꿔 빼야지. 아, 요 정도는 빼야지, 요 정도는. 야, 요렇게 빼면 어떡해. 요 정도는 빼야지. 1 eternity later. 야, 야! 스피크 유어셀프. 야, 야! 스피크 유어셀프. 찍하잖아요, 저 좀. 아, 이거 느낌이 달라. 스피크 유어셀프. 좋아. 아, 이거. 이거 지금 어려워요.
손 넣을 거예요? 네. 뭐 할까요? 네. 뭐라고? 연락 좀 해 제발. 아니 형이 연락이 되는 시간이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그리고 해외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시차가 안 맞아. 나 이번 달만 지금 해외 몇 번 나오냐? 세 번 나오나?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미안합니다. 언제 저기 휴가 나오면 봐요. 멋있었을까? 아빠. 언니야? 나도 아빠 생각하고 있었는데. 뿌리뿌리 뿌리뿌리 여기가 그 몇 분 동안 이거 계속 하고 있으면 그리고 한국은 정입니다. 찌개 같이 떠먹지 않습니까?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야죠. 그렇게 생각하면 민트는 같이 못 먹어줍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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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, 진영은 약간 두리안 쪽. 두리안 쪽. 두리안 쪽. 냄새 안다고? 두리안은 가격이 아니야. 아니야 요. 야 이 친구야, 내가 청순의 대명사요. 어? 야 이 친구야, 내가 청순의 대명사요. 어? 우리 팀에 청순하면 나밖에 또 없지 임마. 야 얘. 저는 뭐 그 방 브이로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뭐 일상에 취미들이 생기면 이제 또 그 과정을 이렇게 담아가지고. 아 얼마 전에 승진 씨는 또 그 테니스 영상 올라왔잖아요. 테니스 한 거 올라왔죠. 네. 이제 또 새로운 취미 생기면은 이제 또 그거 오케이, 이렇게 제가, 네, 해가지고 제가 드릴게요. 키우지 마세요. 일상 석재 차라리 제가 찍는 게 나아요. 나 다음 윤기 형 먹고 왔는데요. 질문이 좀 없어지는데 그치, 진짜 아쉬운 게요. 네. 이게 따뜻한 상태에서 아 너무 맛있고 이제 차에서 지금 잠시 근데 생각보다 맛이 굉장히 좋았어요. 저 5개 네. 먹었거든요. 와 진짜요? 양이 굉장히 작더라고요. 엄청 이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. 진영이 원래 햄버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다섯 개를 먹었다는 건 정말 맛있었다는 거. 맛있어요. 랍스타를 먹었어요, 식당에. 원래 10개의 랍스타를 미리 주문해놓은 상태였어요. 근데 진영이 거기서 10개를 더 추가시키고 총 20개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진영이 랍스타를 6개를 먹었어요. 아 여러분 정말 이 즐거운 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촬영 너무 일찍 끝났어요. 이거 촬영이 대박이에요. 나는 쬐업이랑 하루 3회씩 문제 저도 곧 그런 날이 올 겁니다. 모두가 우리 파티에 들어오게 될까요? 아무튼 그래요. 우리 형이 파티장인가? 그치 형이 파티장이지. 형이 제일 먼저 갔으니까. 오케이 나 파티 가면은 나 받아주잖아.